저라면 구두는 새 걸로 물어주는 게 맞고요. 다만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찬반 의견이 좀 궁금해지는 사연이에요. 구두에 커피를 쏟은 것도 새 걸로 물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조회수 2만 1000개의 글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많이 볼것 같아서 씁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요.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동갑이에요. 간만에 분위기 좀 내보자면서 좋은 곳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5살짜리 아들도 함께요. 맛있게 밥을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씩 하자 하다가 그 카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앉아 있고 남편이 커피 두 잔이랑 음료수, 그러니까 총석 잔을 들고 오다가 두 손으로 세 개를 드는 게좀 버거웠는지 아이스 커피를 앉아 있던 분 발 쪽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여자분 신발에 커피가 다 쏟아졌는데 당연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 구두가 뒤쪽에 하얀색 천이 되어 있는 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지 알아요? 이거 가죽도 아니고 천인데 구두 새 걸로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서 두 번밖에 안 신은 거예요. 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디올 거 구두인데요.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저희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120만 원이나 하는 구두를 새로 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신발에 글씨가 써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지 않아 보여서요. 세탁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요. 저기요, 커피 잘안 지워지거든요. 저새 걸로 사주세요. 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 걸로 꼭 사줘야 되나요? 남편과 제 의견은 그냥 세탁비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에 대해서 재미있는 건 반대가 271개, 추천이 2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댓글 다신 분들은 새로 사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댓글이에요. 비싼 구두를 안 신어봐서 모르는 건데요. 아니면 본인 양심을 지킬 만한 돈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가요? 세탁한다고 그게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그 구두 주인분은 세탁해봤자 원래 상태로 안 돌아오는 거 아니까 물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신어봤으면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남의 물건 망가뜨려 놓고 원래대로 보관해줄 능력이 없으면 똑같은 거라도 구해오는 게 당연한데 세탁비만 물어줘도 괜찮다고 가해자들끼리 독단하시는 건가요? 웃기려고 쓰신 건가요? 자, 지금 채팅창의 의견도 비슷하네요. 큐브님, 와, 너무하네요. 찡님, 새로 사줘야죠. 다음 글 읽고, 세개 읽고 나서 제 생각도 좀 같이 나눠볼까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니, 그 커피를 빼는 세탁이 빨래하면 원상태가 되나요? 원단이 상하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천으로 된 300만원짜리 핸드백에 누가 커피 쏟아놓으면 죄송하다 세탁비 드리겠다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아, 싫어. 아, 싫어. 3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입은 니트가 이게 13,000원짜리거든요? 저는 누가 여기다 커피를 쏟고 물어준다 그러면 저는 물어내라고 할것 같아요. 커피를 쏟고 세탁비 준다 그러면 솔직히 세탁비는 3,000원이고 얘는 13,000원인데 저는 얘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주고 13,000원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상복귀 되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댓글이에요.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지. 무슨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한 데다가 님이 음료 제대로 못 들고 온게 잘못이잖아요. 자, 그리고 댓글에서 올라왔어요. 사진이. 디올에서 나온 하얀색 천이 달려있는 구두. 저기요, 디올 이 모델 말하는 거 맞죠? 그거 세탁을 해도요, 흰색으로 안 돌아와요. 그쪽도 아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흘린 거야. 알면서 무슨 세탁기를 물어줘요. 요거네요, 요거. 아, 구두에 흰색 천이 이렇게 달려있구나. 몇달 신은 거면 몰라도 두번 신은 거면 새 건데 구두는 님이 가져가서 세탁해서 중고로 팔던가 님이 쓰셔야죠. 저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라면 구두는 새 걸로 물어주는 게 맞고요. 다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디올을 사거나 면세점에서 사거나 하면 조금 할인 혜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같이 할인 혜택 받아서 같이 가서 구두 새로 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구두는 받아와서 인터넷에 올려서 중고로 팔던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글 쓰신 분의 논리에 따르면 세탁하면 지워진다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세탁하셔서 지워서 중고로 파시면 되겠죠. 자, 4번 댓글 한번 볼까요? 아주머니, 디올 구두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신고 다니는데요. 12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슬링백이 패브릭으로 돼 있어요. 세탁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양심 지키실 돈을 쓰세요. 가죽 컬러도 시즌마다 나오고요. 사이즈가 백화점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이 구두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구두구나. 저도 사실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채팅창에 찍니? 소중한 옷이든 아니든 본인이 아끼는 거에 상대방이 실수를 잘못을 했으면, 피해자가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끔 가해자가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큐브님, 보통은 새로 사주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남편의 실수인데, 아이 키우다 보면 남의 걸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본의 아니게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댓글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0번. 일상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운전자 보험을 든다거나 몇몇 개의 보험을 들다 보면 일상생활 뭐 배상 보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운전자 보험 요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보험 약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의견이 하나 있네요. 우리 워너비님, 명품 구두 세탁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저이말 하려고 왔는데 저 매국노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의견이 나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커피 물이 과연 그래서 원상복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구두 주인이라도 저는 새 거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두번 신었잖아요. 그러면 120을 다 받을 순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번 신은 만큼 감가는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동차를 사서요. 시동을 한번 걸면, 번호판만 한번 걸면 자동차도 몇백만 원이 떨어져요, 가격이. 인정하시죠? 구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번 신었으면 두번 신은 만큼 어느 정도 감가를 몇만 원이라도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요.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매주 일요일에 모아서 함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하나TV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좋아요.